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프로님. 오늘도 전화 많이 받으셨습니까? 일단 어젯밤 미국 시장이 너무 그 조정이 깊었다 보니까 예. 오늘 또 상담도 굉장히 많았고요. 찾아오신 분들 많으셨고 전화도 오늘 많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바쁜 하루 보냈고 시장도 뭐 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다 같이 좀 밀린 장이었다 보니까 오늘 꽤나 거친 하루를 보내고 저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보통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네, 보통 이제 예약하고 오시긴 하는데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 급하게 오셔 찾으신 분도 그쵸? 종종 있으셔서 하루에 상담 건수가 요즘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같이 오시면 그냥 고민 같으실 것 같은데 셋이 같이 얘기할까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없고요. 아, 그래도 네, 원바이 시차 약간 두고 어느 정도 네, 상황에 맞게. 알겠습니다. 주로 무슨 질문 하시던가요? 오늘 오신 질문. 일단 대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 괜찮나요? 약간 많이 불안해 하시는 거죠.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다가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는가에 관한 질문이 주로 많으시고 네.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으시고 사실 투자자분들이 하는 질문의 패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는 얼마나 더 빠질까요? 뭐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 되나요? 네. 그리고 완전히 끝장난 건가요? 그 정도 그런 질문을 네, 그 정도 질문들 궁금한 질문은 대신 다 해주셨네요. 뭐라고 답해 주셨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죠. 왜냐하면 답이 없는 질문들인 거니까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좀 어려운 문제고 하긴 그렇죠. 네. 다만 뭐 추세가 완전히 끝난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저 역시 공부하는 과정이 있고 매크로에 대해서 뭐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뭐 올해 상반기에 상승폭을 다 만회할 정도까지 깊은 조정은 아니지 않을까. 상반기에 S&P 500 기준으로 한 12%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걸 깨고 내려갈 정도 역별로 바꿀 정도 조정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거 생각. 다 까먹지는 않을 것이다. 좀 맞습니다. 내려가더라도. 네.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 자극이란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인 건데 네. 기본적으로 시장이 비싸다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안감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비싼 가격 플러스 테이퍼링이니까 시장 입장에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고 사실 이 로직은 뭐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던 그러니까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도 사실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 부양된 시기였기 때문에 네. 제가 시장에 참여했던 2012년, 2013, 2014, 2015에도 언제나 뭐 금리 인상 관련 공포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던 패턴이라서 약간 이번에도 반복된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가장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 안심하고 포근해할 수 있을 만큼을 벗어난 저까지 주가가 올라간 게 네, 원인이다.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국내 시장을 돌아보더라도 뭐 사실 대형주들 중에서 그렇게 아주 싸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좀 없어져 있는 상황이고 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대부분의 좋은 종목들이 가격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하락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 더해서 정책적인 부담감 같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가끔 이럴 때 보면 주식이 좀 불쌍하기는 해요. 저는 가끔씩 코인 시장 같은 거 보면 네. 다양한 알트코인이 있는데 네. 별로 고민할 게 없잖아요. 뭐 회사가 있기를 해요. 펀더멘탈이 있기를 해요. 매출이 있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리면 고민이 됐겠죠. 그것도. 네. 근데 뭐 뭘 또 고민해야 되지? 이런 아주 단순하니까. 근데 주식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회사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으며 회사에 아무 일이 없다 해도 또 시장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으며 그게 참 머리 아프겠다는 생각이 나더군요. 시장이란 게 이게 너무 많은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해야 될지 개인 선택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주 심플하게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 아주 복잡하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결론은 이제 아무리 많이 노력한다고 해도 시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톤을 스스로 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키피로그 시장을 이해할지에 대해서. 네. 그러게요. 참 어이없는 질문이었는데도 다 받아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죠. 중국은 약 한 1% 안팎으로 떨어졌고 항셍지수가 좀 더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중국 시장, 아시아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모습이었고 어제 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하락폭이 컸고 오늘도 하락폭이 컸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는 중국 시장이 그래서 조금 버티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이 소폭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장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깊은 조정은 없었고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약 0.9% 정도 하락했고요. 네. 지수는 3,429포인트 정도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4월에 나왔던 바닥이 3,350포인트 정도니까 예. 중국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얇게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뭐 변동성이 워낙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동성이 나올 때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추세가 좀 강하게 관찰된 패턴이 아닐까.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겨운 시기 지나거나 위쪽으로 조금 튈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개인적인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중국 시장도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심천 시장 또한 0.8% 정도 내렸고요. 그리고 홍콩 항셍 시장이 아무래도 테크주들이 많다 보니까 나스닥 하락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수는 1.8%. 항셍 지수가 포인트로 보면 하루에 500포인트 밀렸으니까 포인트 네. 항셍은 좀 많이 밀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중요한 뭐 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 시장의 하락이 연동돼서 대형주들 전반이 다 음봉인 상태에 출발해서 조금 더 밀렸다가 그냥 시가 정도로 종가가 나오는 모습이라서 예. 변동성은 그렇게 큰 하루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조금 중요하게 보면 뉴스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어제 그 중국의 전통 그 제약 산업이라고 하나요? 중약이라고 부르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파악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전일에도 제약바이오 산업이 좀 강했는데 오늘 또 제약바이오 산업에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파악을 해보겠다는 건 뭔가 좀 도와줄 거 없는지 찾아보겠다? 맞습니다. 일종의 뭔가 전통 산업에 대한 립서비스 차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존의 전통약 중약 베이스와 양약 베이스가 어느 정도 약간은 좀 다른 분위기인데 최근에는 바이오나 혁신신약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쪽을 대표한 게 이제 항서제약 같은 기업이고 네. 조금 다르게 전통 제조약, 뭐 중약 이런 백약 이런 기업들이 뭐 백약그룹 같은 기업들인데 이런 쪽 관련 코멘트 나오면서 오늘 장은 약했는데 백약그룹 같은 종목을 거의 한 2.5% 이 정도 그래도 오르는 하루였습니다. 아 백약그룹. 네. 예. 그리고 홍콩 시장은 테크주들이 조금 많이 밀리는 하루였고요. 오늘 텐센트도 3% 이상 하락했고 알리바바도 3% 하락했고 대형주들이 둘 다 오늘 3% 이상 밀리다 보니까 지수도 거의 2% 가까운 조정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예. 리커창 총리가 이 상품 가격 오르는 것과 관련해서도 좀 코멘트가 있었나 봐요. 네.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돼버리면 사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는 구조다 보니까 어제 국무원 상무회의가 있었는데 리커창 총리가 직접 언급한 부분이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중국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그 네.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라고 좀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갑자기 시장에 약간 분위기 반전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 나왔던 게 철광석의 선물 가격 기준 7%까지 금방 나오는 모습이었고 네. 중국의 철강 기업 중에 시총 제일 큰 게 바오산 철강, 보산 철강 부르는 기업인데 오늘 6.7% 급락해서 최근에 철강 섹터랑 원자재 관련 섹터가 뜨거운 섹터였는데 정책 규제 관련 약간 불안감 나오면서 오늘 오히려 급락하는 그런 모습 나와서 평소랑은 또 다른 색깔이 약간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 중국은 시장을 거의 그냥 말로 조절하네요. 저 선물 좀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상품 가격 급등이 가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은 찾아야 되면 각자 찾으면 되지 왜 찾으라고 지시를 하고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꼭 뉴스를 내고 그런 거겠죠, 그죠? 네. 시장. 중국의 특징을 이제 보통 말할 때 정책의 영향력이 큰 시장이라고 말하고 그러다 예. 보니까 그걸 좀 더 넓게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표현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그렇죠. 너무 돌발성 멘트라서 이런 네. 이벤트에 영향이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네. 또 어떤 뉴스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조금 재밌게 봤던 게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이 이번에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에 진출을 승인받았다고 하고요. 자산관리업? 네.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자산관리 비즈니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PB센터나 PB? 네, 멜린치를 연구 곳에 대한 자산관리 비즈니스로 보시면 예, 될 것 같고 예. 이번에 블랙락이 지분을 50% 가져가고 중국 건설은행이 40% 지분 가져가고 싱가포르 테마세계에서도 10%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의 자본시장이 급격히 개방 스탠스로 가는 그림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고 네. 특히나 블랙락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인데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기대를 좀 모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뱅가드도 오늘 알리바바 엔트그룹하고 같이 투자 자문회사 증자 루머 도는 모습 나오면서 아무래도 요즘 미국의 메이저 자산 운용사나 뭐 ETF 운용사들이 중국 쪽으로 좀 급격히 자본을 좀 투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열어주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정부의 승인 없이 이게 불가능한 거니까요.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혹은 노리는 게 뭘까요? 이렇게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중국으로 자꾸 들어와서 둥지를 틀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좀 어려운가요? 아무래도 자본시장의 개방이라는 건 중국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글로벌화의 과정으로 보는 것 같고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미국의 자본을 묶게 되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갈등 구조에서 조금 이제 약간 좀 안전핀이 되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권이 중국 시장을 어느 정도 텃밭으로 보게 된다면 네. 미국 입장에 중국에 대한 규제나 공격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는 그렇기도 하고 네.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죠. 일부에서는 중국 시장으로 미국 금융업이 가면서 중국은 열심히 물건 만들고 땀 흘리고 수출해서 번 돈 다 그렇게 해서 쏙 미국이 뺏어오네 뭐 이런 구도를 생각했었는데 지분 구도 보니까 미국이 반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중국 쪽 지분 한 40% 되고. 네. 이게 중국의 주특기고요. 중국이 이제 자동차 시장 개방하거나 할 때도 예전에 보면 다들 현지의 자동차 회사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회사 묶어서 같이 예. 네, 지분 반반하는 게 주특기죠. 네, 중국의 주특기고 금융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좀 빨리 질문 좀 올려주세요.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뉴스 하나 나왔던 게 오늘 그 2020년 하반기 클라우드 시장 관련 데이터 나왔는데 연간으로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중국의 클라우드 산업이 연간으로 40% 성장했다고 합니다. 예. 39.5%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재밌게 볼 만한 부분이 사실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미국에서는 이미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을 다 먹여 살렸던 굉장히 큰 비즈니스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영업이익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정도 규모의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뷰가 조금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반기엔 성장이 거의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하반기 가면서 거의 40%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기대감이 조금 몰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클라우드 비즈니스 중국 내에선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이런 쪽은 사실 알리바바나 텐센트 투자자들에게 좀 중요할 수 있는 뉴스라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알리바바가 특히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메인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 연간에도 40% 성장이 지속된다고 하면 알리바바 투자 포인트는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알리바바도 쇼핑몰 하면서 서버 갖다 놓은 거 그거 쓰는 겁니까? 아마존처럼? 같은 구도네요. 맞습니다.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예전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잘할 수 있었던 게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외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 데이터 센터가 소실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 중국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초기에는 믿고 서버를 위탁했는데 네. 서버 데이터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날린 클라우드 서비스사 측에서는 이용료를 변상하겠다고 하는 거고 데이터를 날린 회사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그 데이터의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소송이 붙었을 정도로 네.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메이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서 굉장히 신뢰가 중요하죠. 있거든요. 그렇죠. 믿을 만한 기업이 아니면 이걸 위탁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라서 네. 알리바바나 텐센트 입장에는 좀 독과점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점점 더. 네. 그래서 브랜드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회사의 볼륨이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네. 유리하죠. 알리바바 입장에서. 이게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게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 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아, 최 선생님 처음 듣는 말씀도 있으시구나. 네.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그분 태어난 날이. 네. 그날을 축하하면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잖아요. 1년 쇼핑을 그때 다 몰아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서버는 그날 몰리는 서버를 다 비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날만 그렇게 몰리니까 나머지 시즌에는 그 서버 놀지 않습니까? 네. 얘를 이거 어떻게 써먹지? 그러다가 필요한 놈한테 빌려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비즈니스라고. 네. 에이, 왜 몰랐다는 표정을 지어요? 아,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 1년 7개월 전에 알았는데 잠깐 있었던. 네.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오늘 네. 중요한 또 스토리를 배웠네요, 하나. 야, 진짜 한 2,000개 가르쳐주고 하나씩 배워가시네. 이런 무역 역조. 네, 또 어떤 거 좀 알면 좋겠습니까? 네, 뭐 시장의 뉴스는 이 정도 업데이트하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예. 일단 미국 어제 많이 빠졌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다들 궁금하신 내용일 것 같고요. 네. 저도 오늘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장이 이제 어제처럼 나스닥이 2% 이상 급락해버리면 일단 저도 영업점에 있지만 출근할 때부터 직원들이 다들 서로 한부가 어제 잠은 좀 잤어? 어제 새벽에 많이 깨지 않았어? 예. 근데 대부분 직원들이 새벽에 뭐 두세 번 이상 깨고 밤잠을 좀 설치고 잠이 좀 부족한 상태로 다들 출근하고 그런 분위기고요. 네. 아무래도 좀 침울한 분위기고 그래서 출근해서 저희도 일과 내내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모시는 고객분들께 시장에 대한 의견들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고 네. 시장에 관해서 자료도 조금 많이 읽어본 그런 하루였고요. 네. 우선 어제 나스닥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투자들이 불안해하는 건 2.7% 하락한 건 오케이인데 늘 느끼지만 2.7% 하락하면 얼마나 더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네. 예. 언제나 그 질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뭐 부정적으로 보는 비라고 하면 여기서 뭐 10% 더 빠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큰 조정 이 정도면 한두 번 더 하면 지나갈 거라고 보는 비도 있을 거고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내가 좀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더해서 그렇죠. 만약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주식 투자하다 보면 항상 그 기업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뭐 전 세계 주식 ETF 그냥 사고 묻어놓고 자야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업 공부를 하는데 네. 기업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거시경제 때문에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기업은 별로 똑같은 것 같은데 남들 오른다고 같이 오르거나 할 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오를 때야 뭐 즐기지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업은 괜찮은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밤에 그냥 다 골고루 다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하락장을 활용하는 방식은 사실 자신이 어떤 투자자냐,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자냐, 아니면 뭐 가치 투자자냐, 또 다른 전략을 가진 투자자에 따라 대응은 다 달라지겠지만 예, 예.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우선 시장에서 주어지는 가격, 그리고 우리가 주가라고 부르는 가격이라는 건 언제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펀드멘탈보다 비싸졌다가 싸졌다가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평가 받거나 저평가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처럼 시장이 고점을 한번 터치하고 조정받는 국면이 되면 비쌌던 주식은 정상적인 펀드멘탈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고요. 음흠. 문제는 싸졌던 주식은 더 싸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내재 가치 혹은 펀더멘탈보다 고평가받았던 기업들은 지금은 줄여주는 게 맞는 대응인 것 같고요. 그 줄인 자금 가지고 원래 샀던 종목이 더 싸진다고 하면 그걸 사야 되겠죠. 그런데 예. 그런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어떠한 기업, 내가 투자 대상의 본질 가치가 어느 정도 밸류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이 정도 기업이라고 하면 시가총액 2조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기업이 네. 3조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하면 기분 좋은 일이지만 시장 덕분인 거니까 시장의 이런 어느 정도의 작은 거품이 꺼지는 국면에서는 좀 줄여놓는 대응이 네.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한 번에 줄여줬으니까 분할해서 매도해야 될 거고요. 반면 내가 생각해 한 2조 정도의 밸류가 되는 기업이 뭐 7천억, 8천억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런 정도 되면 6천억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더 사야겠죠. 당연히. 네. 네. 그 정도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기 스타일을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렇군요. 오늘도 알아두면 좋을 만한 좋은 이야기 혹시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우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장 저 역시도 그 많은 투자자분들께 질문을 받거든요. 저희가 영업점에 있다 보니까 이미 모시고 있는 고객분들이 150명 이상의 고객분을 모시고 있고 고객분들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저와 뭐 유선 통화를 통해서 상담을 원하거나 조언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거의 뭐 몇십 명 단위의 고객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네. 모든 질문이 이제 어떻게 돼요? 매크로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이 공통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그 워렌 버핏이나 찰리 망고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런 질문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배우는 편인데 예. 저도 오늘 그 질문 받으면 언뜻 떠올랐던 게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누군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워렌 버핏한테 버핏은 매크로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고 매크로에 대한 예측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매크로가 예상 밖의 움직여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근데 이제 그때 버핏의 대답이 저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잘 알 수 있는 게 있고 네. 또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버크셔스웨이 전략은 중요하지만 잘 알 수 있는 거면 집중한다고 답변했었거든요. 그걸 좀 더 직설적으로는 매크로는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집중할 정도의 이벤트는 아닌 것 같고 기업 본질은 더 중요하고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가격을 매길 수 있으니까 매크로보다는 기업에 좀 더 집중한다 정도로 답변했던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이제 매크로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도의 답변을 예. 해주셨던 것 같고 옆에 있던 찰리 멍거의 답변도 재밌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그냥 우린 그냥 수영할 뿐이다 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영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두 분의 표현이 보통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장을 수위가 되게 높고 수영하기 좋은 상황으로 말하고 썰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유동성이 예, 회수되는 구간을 예. 말하는데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매크로 전략에 의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신경 쓰지 않고 우린 그냥 우리 할 일 한다 정도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버핏과 멍거의 의미가 매크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봐라 이 정도의 톤보다는 우리도 매크로에 대한 예측 어려워 이 정도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매크로에 대한 예측 우리도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거보다는 기업에 좀 더 집중해 정도의 답변을 주신 것 같고 저 역시도 평소에 생각하실 사실 그 정도 톤인 것 같아요. 물론 매크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매크로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의사 결정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업이나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의 가격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하려고 하고요. 예. 다만 매크로를 예측하지 않고 잘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노력하는 거랑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랑 전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매크로에 대한 업데이트, 색깔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도 매크로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리서치 센터 자료 보고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게요. 참 그건 예측하기도 어렵고 예측을 안 하고 기업에만 집중하면 좋은데 제 생각엔 한 50년 전쯤에는 그래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유동성이라는 것도 시장에 뭐 별 볼 일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기업 자체가 주가의 변수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유동성이 주가의 더 큰 변수잖아요. 이미 다들 이렇게 떠서 수영하고 있는 거라서 수영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네. 그러니까 이건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이 어떻게 빠지느냐에 따라서 이 수위가 더 크니까 이거 참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매일 이제 최 선생님 모시긴 합니다만 워렌 버핏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이 프로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한 말씀인 게 지금 이제 매크로의 중요성이 더 많이 언급되는 배경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유동성 영역이 과거 어느 국면보다도 많이 높으니까. 커져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네, 특히나 그게 정부가 발행한 유동성이다 보니까 네. 정부의 정책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거고 네, 그래서 시장의 색깔을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리서치 자료도 이것저것 보다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그 박석중 수석 연구원님 자료 즐겨 보는 편인데 오늘 또 네. 마침 중요한 타이밍에 하반기 전략 자료 발간해 주셨더라고요. 네, 신한의 글로벌 주식 팀에 발간해 줬는데 자료가 184페이지인데 굉장히 방대한 자료고 저도 이런 걸 보면 TV에 한참 뜸하면 그분 뭐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쓰셨군요. 예. 저도 이런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 보면 굉장히 압도되면서 그 노고가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읽었고요. 네. 일단 조금 좋게 봤던 부분은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사실 비관론이 더 많은 것 같고 단기론 좀 조심하자는 의견이 더 많이 있는 편인데 일단 본 보고서의 인트로에서는 비관론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소수의 의견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정도의 비유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항상 소수의 관점에 더 관심이 가는 편이라서 비관론은 모두 다 공감된 부분인데 소수의 관점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조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뷰의 근거 하나로서 든 부분이 제가 공감이 됐는데 주식이 비싼 건 맞는데 문제는 시장이 충분히 유동성이 풀려있는 환경에서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경쟁자로 돈이 가야 되는데 네. 경쟁자들보다는 낫다는 거죠 지금. 네. 채권으로 가겠냐는 거죠. 아니면 다른 고정 금리형 자산들도 지금 금리가 워낙 낮아져 있다 보니까 네.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주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직 나은 편이니까 희망은 조금 있다고 보는 뷰가 포인트였는데 저도 현장에서 사실 고객분들과 큰 단위의 자본 배분을 같이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돈은 확실히 많이 풀려 있거든요. 예. 이번에 공모주 청약을 때 또 SKIT 같은 경우에 80조 원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처음 보는 광경인데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갈 곳은 특별히 없긴 하거든요. 지금. 네. 네, 그렇게 보면 글로벌 대학에 봤을 때도 자본 배분을 할 만한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증시가 아주 완전히 망가진 그림일 가능성은 저도 그렇게 높진 않다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게 현실이네요. 그렇죠? 많이 네. 올라서 불안하긴 하나 주변을 둘러보면 더 올랐는데?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부터 밸류에이션 저거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제가 드리면 피어그룹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설명 잘 안 되는데 비슷한 업종의 다른 피어그룹은 퍼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러면 저평가 아닙니까? 그러시는데 아, 좀 이상하기는 한데 뭐 그래도 뭐 설명은 되니까 그러면서 갸웃갸웃 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러나 또 지난 1년 동안 배운 건 그렇게 해서 자꾸 갸웃갸웃만 하고 있으면 계속 갸웃갸웃하다가 1년에 몇 번 폭락하는 날만 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라는 생각만 들고 그럴 수 있죠. 네. 네. 나머지 한 360 한 일 정도는 계속 갸웃갸웃 하게 되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다 보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보는 밸류에이션 툴로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 관점이지만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여력이 조금 남아있지 않나 정도도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건 저도 공감되는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다수 의견은 현재 비관론이다 보니까 낙관론의 견지에서는 어떤 논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 조금 좋았던 것 같고요. 우선 현재 국면 자체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서 경기 회복의 초입을 지나서 경기 확장기로 들어섰는데 예. 과거의 케이스는 경기 확장 구금에 되면 경험적으로 한 30개월은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안 좋았던 시기에서 한 12개월 정도 지난 거니까 네. 그래도 온기가 한 1년 6개월 정도 더 남아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할 만한 것 같고 그리고 더해서 미국의 정책 당국의 정책도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냉기가 완전히 돌기에는 온기가 남아있다 정도 네, 그 정도의 표현은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참 그 냉정한 원칙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게 시장이라서 정말 시장은 고난도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예, 정말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러 갈 때는 같이 취하는 게 정석이죠. 나 혼자 멜똥멜똥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아닌 건데요. 그렇죠? 그때 술은 몸에 해롭잖아. 이러고 있으면 이 시츄에이션에는 술 얘기는 아닌데 하는. 아 너무 좋은 비유인데요. 네. 그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지혜를 조각조각 나눠주시는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금요일. 네. 네. 아까 최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어떤 걸 드려도 항상 완벽한 답을 해주시니 어쩌습니까? 라고 했더니 실시간 채팅창에서 첫사랑 얘기 물어보시라고. 네. 다음에 여쭤볼게요. 말문이 막히네요. 네, 미래세증권의 최홍섭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